자, 뜯어봅시다. 듣기도 힘들게 되어 있구나. 자, 어이, 저 좋은 게 있는데. 자, 그동안 못 본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경우는 이거 아마도 잘못 듣기 아닐까 싶은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뭐 노트가 노트? 다이어리? 좋아.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레고에서 가끔 이벤트 행사로 저 7만원 이상 구입을 하면 주게 되는 럭키박스 제품 되겠습니다. 대형마트나 뭐 토이저러스, 레고 뭐 공식 샵 등 뭐 그런 데서만 보통 주긴 하는데, 여기 7만원 되면 아주 큰 박스입니다. 상당히 좀 큰 박스여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이게 또 과소비를 주장하는 게, 레고 작은 거 한 4만원짜리 5만원짜리 샀는데 야 2만원만 더 사면 이거 하나 줄게요 라고 하셔가지고 혹 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지금도 종종 이벤트 하는 데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과연 이게 돈을 더 써서 좋은 게 나올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뜯어보고요. 오늘 또 중복 나온 것 같고 이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물 1호 오토바이 잘 있어라. 오늘도 수고했다. 야, 삼촌 오토바이다. 내가 타고 놀아야지. 아들 조심해. 이거 삼촌 보물 1호 오토바이야. 너 그래서 삼촌한테 혼난다. 과연 여기에서 우리 현서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년에 나와서 레고 60주년 기념으로 아마 처음으로 럭키박스 행사를 했던 제품이. 자, 뜯어봅시다. 듣기도 힘들게 되어 있구나. 자, 레고 60주년 브릭 탄생 기념으로 작년에 나온 거고요. 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볼까요? 자, 첫 번째는 레고 듀폴로입니다. 어린아이들 사용하는 그런 블록들이죠. 돼 있는데 물고기, 뭐 다양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냥 물고기, 그 다음에 뭐 병아리 같은 거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자, 두 번째는 레고 시티 30356 제품인데, 이렇게 핫도그를 구는 그런 제품 해가지고, 주로 들어가 있는 건 프로모션 제품입니다. 종종 프로모션이 뭐예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좀 적기는 한데, 레고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레고 박스 안에 이런 비닐봉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뭐 중량을 늘리기 위해서 했다는 뭐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뭐 종종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 예전에는 레고 크리에이터 제품에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안 해서 그런가? 끝입니다. 이렇게 스티커 하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프로모션 두 개랑요, 이렇게 스티커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작년 60주년에 나왔던 럭키박스 내용물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 크리스마스 때 구입을 했는데요, 이건 아마 저기 토이저러스 거기서 구입을 했는데, 와 이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 뒤에 있는 새 박스도 구입을 했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들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행사라서 그런지, 자 이렇게 종이 박스 들어가지고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작은 거 만들 수 있는 거 박스도 하나 들어가 있고, 레고 크리에이터 작은 기차입니다. 30543.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좀 프로모션으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 실한 느낌이고요. 이번에는 레고 시티 경찰차 제품 해가지고 30352 제품. 자, 요것도 아마 이제 인터넷에 보이게 되면 단품으로 팔기도 하죠. 자, 레고 프렌즈 30404 해가지고 아주 이쁜 노란색 꽃이 요렇게 들어가 있는 프렌즈, 오래간만에 본다. 앞에 하트도 이쁘게 들어가 있네요. 아까 나왔던 레고 시티가 중복돼서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거 있던 기차도 중복돼 있고, 야 이거 잘못 넣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뭐 시리즈 번호는 없는 것 같은데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들어가 있는 거. 레고로 뭐 크리스마스 뭐 산타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는 여기 번호가 써 있구나. 627102 번호가. 여기 레고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블록들 들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쌓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것도 중복.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이거는 뭐야? 안쪽에 루돌프 들어가 있는 거구나. 자, 루돌프 같은 거, 자, 조립할 수 있는 이런 독특한 2018이라고 블록도 프린팅 되어 있는 거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자, 요거 하나 해서 상당히 엄청나게 나왔죠. 이 정도만 나온다면 맨날 레고 한국에서 이렇게 매장 가서 구입할 텐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거 아무래도 잘못 넣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조작한 게 아니고 같은 이렇게 들어있던 거 저번에 작년 연말에 받았었고요. 이제 세 박스가 남았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버워치하고 레고 무비 구입하면서 받았습니다. 저기 아마존 같은 데서 구입하시게 되면 훨씬 저렴하긴 한데, 이것 때문에 그냥 한국에서 좀 비싼 가격으로 구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미끼 상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어떤 게 나올까요? 어이, 저 좋은 게 있는데. 자, 그동안 못 본 무슨 달력이 들어가 있네요. 자,
레고 캘린더 이렇게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오 캘린더를 이런 식으로 넘기네. 마이클 조던 자 들어가 있고요. 어 좋다 이거. 자 이거는 영화의 그 한 장면 가져다가 표현한 거고. 자 이거는 비틀즈 뮤직비디오 갖다 패러디한 거 같고요. 자 이거 뭐 우주선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뭐 완전 커스텀한 레고 옷인 거죠 같고. 야 캘린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방식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자 아주 이쁘게 돼 있어서 이렇게 괜찮은 거 득템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들어가 있는데 아까 나왔던 산타 할아버지 요거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아까 나와있던 거 쌓는 거 비슷한데 이번엔 좀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 이번 박스는 뭘까요? 산타 할아버지 또 들어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블랙 위도우 그 키체인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여기 보시 참고로 보시게 되면 이게 853592가 제품 번호고 이거 뭐 6153643 되는데 이게 이제 아이템 번호에서 아마 고유 번호 이것도 고유 번호이긴 한데 가끔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따로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평창 올림픽이 생각이 나는 스키 점프대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프렌즈 30402 제품도 들어가 있고요. 이건 아주 시리즈로 골고루 들어가 있네. 마지막 박스도 한번 개봉해 볼까요? 자, 이것도 살짝 묵직해서 저 캘린더가 또 들어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캘린더는 아니구나. 여기도 뭐 들어가 있어. 자, 에이 산타 할아버지 몇 개야? 자, 이거 또 나왔고요. 이렇게 생긴 뭐 노트 다이어리? 좋아. 자, 2019년도 다이어리 뭐 플래너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 몰스킨 정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잘 접히거나 그러진 않네요. 이렇게 직접 만져봐도 몰스킨이라고 가지고 되게 비싼 노트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는 거라 2-3만 원씩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계획들 하셔가지고 이쪽에다 하고 이쪽에다 한번 낙서하고 뭐 계획하셔서 1년 멋지게 보낼 수 있는 중간 중간에 이렇게 멋진 그림도 하나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뒤쪽에는 모는 종이 들어서 오목하고 놀아라 이쪽에는 그림 그리고 놀아라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네요. 자, 여섯 박스를 개봉해 봤는데요. 뭐 중복 투자 좀 있긴 하지만 좀 희한한 아이템들 뭐 이런 다이어리 뭐 플래너 뭐 다양한 블록들 뭐 재밌는 것도 종종 들어가 있으니까 레고 공인 인증샵이나 지금 현재는 토이저러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만약에 그냥 대형마트에서 구입하실 거면 그런 데서 구입하시게 되면 이런 제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잘 구입해 보시고 크리스마스 때 한번 다시 도전해 봐야겠다. 아까 크리스마스 거 너무 잘 나왔던 것 같은데 참고해 보셔서 재밌게 즐기시고 멋진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십시오. 자, 맨 앞에 영상을 시작할 때요. 과연 삼촌 보물 이로니까 오토바이 건드리지 말라는 아빠의 말에 우리 연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상품은 총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정답자 한 분이 1등이고요. 가장 기발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의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에게 드리겠는데 앞에다가 이벤트 응모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써주시면 되겠고 한 사람이 한 번씩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레고 무비 프로모션 하고요. 레고 디즈니 뭐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미니 마우스하고 레고 블록을 끼울 수 있는 키보드 한 분한테 드리고요. 레고 10만원 이상 구매하게 되면 주는 이벤트도 있거든요. 그리고 레고 로고만 써있는 우산이고요. 그 다음에 레고 에밋 하트랑 아까 품으로 프로모션 또 하나 한 분 중복으로 나온 레고 프렌즈 꽃하고요. 레고 시티 자동차랑 2019년도 돼지해를 맞이해서 나온 요거 프로모션 요 제품도 한 분한테 이렇게 세 개에서 드리겠고요. 요즘은 좀 살짝 맛이 갔지만 베이블레이드 버스터 레전드 스프리건 하고요. 그 다음에 슈퍼 개조 세트 헤비 버전 요거 해가지고 총 네 분한테 드릴 텐데 제가 1, 2, 3, 4등 요를 매길 텐데 정답자가 당연히 1등이고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2, 3, 4등인데 2, 3, 4등이 순서대로 선물을 정해주시게 되면 4등은 남은 거 가져가시면 되겠지요. 예!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